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6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람과 일터라는 잡지 19호 1996년 10월호에 실린 기사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청와대의 주도권 하로 넘겨진 노동법 개정이라는 제목입니다. 사람과 일터의 박치관 편집위원장의 글인데요. 1996년 4월 김영삼 대통령의 신노사 관계 구상으로 시작된 노사관계 개혁은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노개위라고 합니다. 구성과 노동법 개정 논의로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 논의에 그때 민주노총도 참여를 해서 논의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뭐 하는 이제 뭐 이것은 뭐 노동계, 경영계, 정부 다 이제 자기의 어떤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대응을 하게 됩니다. 이제 민주노총이 그해 8월 달에 투쟁본부를 발족합니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 노동법 개정위원회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되 결국은 사회적 합의, 논의를 통한 사회적 합의만으로 노동계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투쟁본부를 구성하고 투쟁을 전제로 하는 사회적 교섭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밟게 됩니다. 뭐그 과정에서 노동법 개정 요강 토의 자료가 노계의 소위원회 공의위원들을 만든 자료가 뭐 유출이 되어서 논란을 거치는 그런 과정도 있었습니다. 자, 이제 경총과 민주노총의 당시 이제 태도를 보면 경총은 다른 어느 노동법 조항보다 정리해고제 입법화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화 확보와 노동시간의 탄력적 운영에 완강하다. 정리해고를 근로기준법에 명문하고 경제적, 구조적, 기술적 요인으로 인한 경영상 이유로 폭넓게 정례를 허용하자. 이게 이제 재계의 요구였습니다. 지금 사실 그렇게 관철돼 버린 거죠. 본래 정례해고라는 건 해고라는 거는 징계 사유에 의한 해고밖에 없었는데 물론 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이 정례가 진행되면 법적 소송으로 다루어졌죠. 경제적, 구조적, 기술적 요인. 개별적 소송으로 이것이 해고가 정당하냐, 정당하지 않느냐 이런 쟁점으로 논쟁이 노사 간의 쟁점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법으로 명시하자라고 하는 이제 경영계 요구였고 민주노총은 공무원 교사의 노동 기본권 보장, 복수노조 허용을 크게 중시하는 입장이었다. 정규직의 합법화가 보장되지 않은 한 민주노총만의 합법화에 연연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바 있고. 복수노조를 허용한다는 노개의안은 민주노총 합법화를 보장하는 것인데 여기에 노조 운영의 필수직인 노조 전임자의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제 연계시키고 있었던 것이죠. 이 노동계에는 정리해고제, 사용자 쪽에는 복수노조 허용을 말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으로서는 공무원 교사의 노동자 단결권도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다. 사실 이게 98년 결국 1기 노사정 위원회에서 공무원노조와 정규직의 합법화 이런 것을 수용하면서 정례호를 수용하게 되는 그런 그 패착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유적 단결권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각됐기 때문에 정리해고제에 대한 대응, 협상 전략 이런 부분에 굉장히 그 함정에 빠지게 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노계위안에서는 양노총과 경총의 위원은 결국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했던 것이고요. 결국 청와대로 간 노동법 개정 이게 소제목이 있는데 청와대가 주도할 노동법 개정은 정권의 속성상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개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다. 이 신노사관계 선언은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라고 하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이죠. 김영삼 정권 시절에 말이죠.
그때 당시에 재계 언론이 연합하여 확대 재생산하고 있었던 경제위기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북한 잠수정 침투 사건은 노동계와 사회 민주 세력, 민주 세력에게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언론 풀을 통해서 어떤 위기설, 경제 위기설, 안보 위기설 이런 걸 퍼뜨리면서 정리해고제 노동법 계약으로 몰아갔었습니다. 노사관계 개혁이라는 문민정부의 마지막 개혁 과제가 또한번 노동계를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게 1996년 10월에 나온 사람들한테 나온 이제 기사 내용인데, 결국 그해 12월 노사정 합의가 불발로 결정이 되면서, 결과로 나타나면서 이 김영삼 정권이 정리해고제 날치기로 통과시키는 그런 결과로 이어지기 직전의 그런 어떤 정세, 또 노동계 노동 동향 분석 자료였습니다. 이상으로 신문기사로 보는 노동운동 이야기 6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